자, 유리수와 수수. 뭐가? 첫 번째. 수체계부터 한번 보죠. 아까 했던 얘기야. 중1등. 수체계. 왜? 뭐 벌써 긴장을 했어? 자.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우는 건 실수 체계야. 실수가 뭐였어? 실수가 뭐였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래. 실존하는 수, 그래. 자, 그러면 세랑 대답해. 실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종류로 나뉘어. 뭐랑 뭘로? 야, 뭐, 자기. 야, 방금 했잖아, 너는. 한지한 시간도 안 됐잖아. 야. 아니야, 아니야. 보여준다 왜 이렇게 테라. 아니, 그럼 소수의 분류지.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라며. 유리수와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 오케이? 테라나, 유리수가 뭐야? 어? 분수. 오케이. 자. 그래. 유리수는 정수 AB에 대해서 A분의 B꼴로 표현 가능하죠. 분수꼴로 표현 가능하대요. 오케이? 됐니? 됐어? 뭐라고? 그러니까 근데 A는 뭐면 안 될까? 태랑아? 그치. 됐니? 자, 그럼 무리수는 뭐겠어? 유리수와 무리수는 반대야. 유리수는 뭘로 표현 가능하대? 그러면 무리수는 뭐겠어? 자, 봐봐. 세랑아. 자연수 아무거나 줘봐. 1은 1분의 1로 쓸수 있지. 분수로 쓸수 있어, 없어? 있지. 자연수도 그럼 유리수겠네? 그죠? 다시.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하대. 근데 무리수는 유리수와 반대야. 그럼 뭘까? 0은 1분의 0, 뭐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0도 유리수예요. 자, 다시.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쳐들어. 자, 유리수는 어떤 수라고?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유리수와 무리수는 반대야. 그럼 무리수는 뭘까? 이쪽으로 대단해. 야, 파이 파이 파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냐, 내가?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걸 설명했냐, 지금? 자, 얘는 분수꼴로 표현 불가능한 수야. 오케이? 됐니? 자, 그러니까 무리수는 어떤 수냐면 소수야. 오케이? 소수인데 그 소수가 모든 소수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소수 중에서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가 있고 표현 불가능한 수가 있다는 거야.
돼? 표현 불가능한 수를 무리수. 소수 중에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부를 거야. 돼? 되니? 자, 이게 될까? 태랑아, 유리수는 또두 종류로 나뉜대. 그리고 소수도 정수 아니냐? 자연수도 정수 아닐까? 정수와 지우가 빨리 얘기해줘. 뭐이 새끼야? 그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지. 봤지? 다시 했어야 되지? 하는 게 쉽지 않다. 자, 마지막 기회야, 태랑. 그래도 이건 알아야 돼. 정수는 세 종류가 있어. 0.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함수 음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가 다른 거야? 대체. 네. 너 정수가 뭐니? 공수가 자연스러운 1, 2, 3, 4 이런 아이들. 또. 네. 마이너스. 그런 수들을 뭐라 불러? 조금만 더. 모두가 오해하고 있어. 응매 점수. 그치. 세상에 다양한 인간들이 있단다, 얘들아. 자, 요렇게를 나뉘어요. 여기까지가 중3까지의 내용, 중학 수학이야. 여기에 추가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허수라는 걸 배웁니다. 허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허수 단위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곧 배울 겁니다. 허수 단위는 i예요. i는 어떤 수냐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오케이? i라고 합니다. 잠깐만. 어떤 수를 제곱했어? 너 양수 제곱하면 플러스, 음수 제곱하면 야. 봐봐, 저거 봐. 플러스. 그치, 봐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내뱉을 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되게 간단하잖아.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라는 게. 어? 음수를 제곱하면 마마 플러스지. 그러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그치, 플러스지. 맞아? 자, 0을 제곱하면? 오. 근데 그럼 봐봐. 제곱해서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됐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상상 속에 존재해. 그걸 이제 허수라고 부를 거야. 이걸 합쳐서 복소수 체계라고 부를 겁니다. 되니? 복이 둘을 의미해. 너 영어학원 다녀 안 다녀? 단수 복수 알아? 단수형은 몰라? 단수가 뭐고 복수가 뭔데? 단수는 그럼 S가 안 들어가는 거야? 단수가 뭐고 복수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는 남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자, 그러니까 복소수가 그 복자랑 같은 값이야. 같은 얘기야. 실수, 허수 두 개를 합쳐서 복이라고 얘기를. 오케이?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될까요? 됐니? 잠깐만. 그러니까 정수도 뭐라고? 유리수야? 정수도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수가 유리수니까 분수로 표현 가능해요. 예를 들어, 3은 1분의 3, 뭐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야, 그죠? 맞아? 자, 그럼 다시. 아까 뭐라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라고 그랬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고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나타낼 때, 분수로도 표현하지만 뭘로도 표현해? 소수로도 표현하죠. 맞니?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 중에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대. 돼? 이거 될까? 자, 소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태랑아, 어떤 소수랑 어떤 소수가 있는지 알아? 아까 배웠잖아, 너. 뭐? 뭘 어디서 봐? 어? 무슨 소수랑 무슨 소수가 있어? 그리고? 이름이 됐어. 우리 로그인 받았었어? 맞다. 무는 뭘까? 정말 궁금하다. 무 뭐니? 그래. 유한의 반대는 무한 아닐까? 유한 소수가 있고 무한 소수가 있어. 잠깐만, 알았다 그랬어. 테라가. 유한 소수가 뭐야? 뭐가 한정돼 있어? 야, 이게 저게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 맹점이 0이 아닌 수가 유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태랑아 0.12랑 0.12000이랑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공은 뒤에 끊임없이 붙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치? 무한계를 붙어도 쟤는 무한소수라고 취급 안할 거야. 그치? 0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이 딱몇개 있으니까. 유한 개 있으니까. 되니? 자. 그럼 다시. 그럼 무한소수는 뭐야? 네. 숫자가 네. 네. 만 개. 그렇지.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무한계인 소수야. 돼요? 맞니? 자. 무한소수는요, 두 종류가 있대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대요. 자, 순환소도 얘기할 수 있어? 뭐야? 자가 네. 이어지는
이거 봐, 지금도 뭔가 차분하게, 천천히. 일단은 봐봐, 무한소수 중에 뭐가 있어? 순환소수가 있어. 그러니까 순환소수도 무한소수야, 맞아? 무한소수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소수야? 똑같은 수가 이어져. 그러니까 그걸 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해 볼까? 응? 반복돼요. 그렇죠? 무한계니까 반복되는 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죠? 맞아? 일정한 어떤 수들이 반복될 거야, 그죠? 맞아? 자. 소수점 아래 일정한 수의 배열이 무한 번 반복되는 거. 소수를 순환소수라 불러. 이제 괜찮아? 되니? 자, 아까 잠깐만 우리 소수를 왜 이제 잠깐만 소수를 왜 보기로 했었죠? 뭐 확인하려고 갔죠? 소수를? 얘들아, 봐야지. 같이 가야지. 니네 중2 것도 과제 낼 거야. 니네도. 자, 우리 소수 왜 봤어요? 아까 뭐 보자고 하면서 봤어? 소수 왜 봤어? 단체로 지금 기억상실증 걸렸니? 소수 왜 봤어요, 우리? 소수를 왜 나눠 놨죠, 지금? 뭐 보려고? 어? 그치, 분수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확인하려고. 맞아? 돼? 알아냈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얘네들이 유리수래요. 즉, 다시 말해서, 유리수라는 게 뭐라고? 유리수가 뭐라고?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 쟤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분수꼴로 표현 가능하대.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네들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였대. 돼? 대표적으로 누구? 그치. 파이. 나중에 뭐 루트 2, 루트 3뭐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자연대수. 2도 배울 거예요. 익스포넨셜. 2.718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됐니? 자, 잠깐만. 우리는 지금 뭘 했어? 유리수냐, 무리수냐 나눴어. 맞니? 오케이? 자, 유리수면 뭐할 수가 있다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맞니? 다시 말해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가 끝이 아니라 분수로 표현해야. 왜? 분수꼴로 나타내면 계산하기가 편리할 거야. 왜? 우리는 분수꼴로, 그러니까 분수는 뭐할수 있으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수 있으니까. 즉,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되니? 분수로 돌려놓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편할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돼? 잠깐만. 분수끼리 더하거나 빼, 세랑아. 뭐 해야 돼? 그치, 그걸 뭐라 불러? 그걸 이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통분, 옳지. 맞아? 자, 분수끼리 곱하거나 나눠. 우리 뭐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도 했어요? 그 계산을 할 때, 뭐 해? 그치. 약분을 해요. 그죠? 되니? 그런 짓들을 할 거야. 돼? 자, 잠깐만. 통분이라는 게 뭐였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야, 그지? 주로 어떤 수로 같게 만들죠, 우리?
최소 공배수로 만들 거예요, 그죠? 되니? 약분은 뭘 없애는 거야? 공통인 수들을 없애는 거지. 그걸 뭐라 불러? 공통인 수를 뭐라 불러?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를 뭐라 불러? 공통인 약수를 뭐라 불러? 아니, 너 이거 공배수가 뭐야? 공통인 배수야. 공통인 약수는 뭘까? 거기다 내가 들어오는 공작수 그렇지 봐. 자,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약분하겠죠. 맞아? 최대한 약분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될까? 됐니? 잠깐만, 봐. 일단 중학교 2학년에선 무리수라는 게 뭔지만 알려주고, 무리수를 직접 다루진 않아. 대신 뭐만 다뤄? 유리수만 다뤄. 되니? 유리수들을 분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뭘할 거야? 걔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까지 할 거야. 되니? 계산도 할 거고 뭐 그래서 그걸로 방정식도 만들어서 풀 거고 부등식도 만들어서 풀 거고 할 거야. 되니?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 이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부터 할 거야. 되니? 됐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부터 구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유리수를 다룰 거야. 유리수면 뭘로 표현 가능하다고?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들이잖아, 그치? 실제로 분수로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되니? 될까? 그 수가, 자, 유리수가 될수 있는 소수는 두 종류라고 했어. 뭐랑 뭐? 유리수는 소수 중에서 두 종류가 유리수였어. 그치,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였지. 말고, 유리수가 될수 있는 수는. 천천히. 소수가 크게 몇 종류가 있다 그랬지? 두 종류, 어떤 소수랑 어떤 소수? 뭐 말해봐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 너 아까 했어. 그보단 뒤야. 소수가 어떤 소수랑 어떤 소수가 있었어? 그치.
그치. 그 중에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는 또 뭐였어? 그치, 유한소수. 그리고 유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가 있었어요. 아, 무한소수 중에서. 맞니? 그럼 유한소수를 순환소수, 그러니까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오케이? 할 거야. 되니? 왜? 자,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있어. 거꾸로 가기도 해. 뭐냐면, 분수를 보고, 되니? 누가 유한소수고, 누가 순환소수가 되는지 판단하는 법도 배울 거야. 왜? 그니까,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분수로 표현한 후, 연산을 할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도 하고,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네? 이게 우리 할 일이야. 요 단원에서. 오케이? 왜? 무슨 중국어 교재가 왜 없지? 내안 줬나? 여행 가서 그걸 버리고 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없었어. 그때 줬지 않았어? 같이? 그지?